이렇게 불구부정이라고 하고 이제 부증불감 이렇게 뭐랄까 질적으로도 그런 어떤 차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 그리고 부증불감이라고 해서 부증불감이라는 것은 어떤 뭐랄까 질적으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무언가가 없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늘어날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알맞다 이거죠, 그죠? 딱 알맞을 뿐이다, 언제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따로 없다. 이게 우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고 어떤 한 누군가가 그냥 이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냥 혼자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태어났다가 그냥 여기서 밭도 갈고 농사도 짓고 뭐 왔다 갔다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하면서 막 살다가 거기서 있는 걸 먹고 또 거다 싸고 우리가 저 나무 한 그루가 순환하듯이 나무에 사과를 따서 먹고 내가 싼 똥을 거다 배출하고 그걸 또 먹고 나무가 또 살고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그 지구 안에서 본인이 그렇게 살다가 간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은 한창 때는 내가 사과나무 몇 그루를 내가 소유했어. 땅이 몇 평을 가지고 있었어. 빌딩이 내 거였어. 내가 부자였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실제 그런 바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 것일 뿐이죠. 실제로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게 내 거였어. 내 거다. 내 것이 늘어났다. 내 것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있을 뿐이지. 실제 이 집이 내 거였다. 이 땅이 내 거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실제 그 땅이 그 사람 건가요? 그 땅을 평생 이거 살 것도 아니고, 그 땅은 단한 번도 그 사람 거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파일 상에다가 이렇게 금을 거놓고, 이건 내 거야. 이걸 내가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땅은 내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다 같이 하나의 약속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 게임? 그런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 것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왔다가 인연 따라 살다가 그냥 갈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장 최적화된, 가장 정확한, 가장 내가 가져야 할, 나에게 있어야 할 완벽한 가장 알맞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매 순간 갖추어져 있습니다.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내가 가져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냐? 내 지금 통장잔고에 있는 딱 그만큼의 돈이 나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 구족하게 딱 정확하게 그만큼의 돈이 나에게 온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집이 어디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만큼의 집인 것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지금 온 것이죠. 인연 따라.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인연이라 여기 살고 있는 것인데, 인연 따라 정확하게 내가 살 곳에 정확히 살고 있고, 그것은 하나도 알맞지 않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서 난 이건 싫고, 저 아파트가 좋아 보여. 저 사람 사는 집이 더 좋아 보여. 내 남편보다 저 남편이 더 좋아 보여. 내 자식보다 저 자식이 더 좋아 보여.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부족이라는 환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더 갖기 위해서 더 애써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노력하면 더 가질 수 있어. 이런 환상. 그 제가 노력하면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무조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좀덜 하는데도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갑질을 하면서 밑에 사람을 막 그렇게 괴롭히고 하면서도 승승장구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TV에 나와서 그나마 잘못했다 해서 잡혀 들어가는 사람은
그나마 인간복을 받았으니까 좀 다행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하고 나쁜 짓 시컨 하면서 지 혼자 배부르게 잘 살다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호랑이도 그런 놈이죠. 토끼 입장에서는 호랑이가 그런 놈이죠. 우리 토끼라는 종족에게 정말 폐륜화적인 진짜 우리를 맨날 잡아먹고 우리를 맨날 우리를 죽이기만 하는 저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정말 나쁜 놈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토끼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는 풀을 먹고 또 소도 풀을 먹고 그러면서 돌고 돌고 순환의 어떤 생태계가 순환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이치다. 사람들이 선악이라는 허망한 망상의 게임을 하면서 이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망상의 게임이라고 한 이유는 정해진 선, 정해진 악이 없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이것이 선인데 저 나라에선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나라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 어떤 나라에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또 시대도 있을 수 있고요.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허구로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이 관념으로만 맞다 틀리다라고 딱 단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왔다 어떻게 그것이 본질이 무엇이냐 그 실상이 무엇이냐 그거의 진실이 무엇이냐 그런 점이죠.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를 따져도 끝이 안 납니다. 자유한국당이 옳으냐 민주당이 옳으냐를 가지고 수백 수천 명이 수없이 많은 논문을 써가면서 아무리 토론을 해봐야 죽을 때까지 해도 명확한 답 안 나옵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도 필요 없이 어떤 정책 하나를 가지고도 심지어 불교가 옳으냐 기독교가 옳으냐 그래가지고 누가 답을 낼 수 있어요. 불자들끼리는 답을 낼 수 있고 기독교인들끼리는 답을 낼 수 있겠지만 정확히 옳다 그러다라는 걸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결론 내고 마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분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무 일 없는 이 삶에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이건 많고 저건 적고 하면서 세상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인연생 인연별로 인연 따라 인연이 화합하면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은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괴공이라는 만들어진 모든 것은 잠깐 머무는 시기를 거치고 또 변화되는 시기를 거치다가 결국엔 사라져가는 시기를 거치는 그 패턴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면 끝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은 잘못됐어,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됐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은 가장 정확하게 원만 구족한 아무 문제 없는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가져야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있는 만큼을 정확히 가져야 한다. 왜? 왜 그럴까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원망부족한 거죠. 만약에 나는 지금 가진 게 적다.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 저 사람은 더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부자로 살고 나는 가난하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 이를테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혹은 뭔가가 그 소멸되기 위해서 뭐 업장이 소멸되기 위해서 혹은 뭔가 발현되는 것을 통해서 발산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해소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뭔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뭔가 깨뜨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뭐 굳이 말을 표현한다면 근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가장 적절합니다. 적절하다는 것도 하나의 말이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일이 없어요. 일이 있는 그대로 일이 없습니다. 일 있다라는 내 생각이 일어날 뿐이지 모든 것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대로 문제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고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난 이걸 꼭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결핍을 가져오는 거죠. 그 생각이 없으면 결핍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각만 없으면. 그 생각이 나를 적거나 많게 만드는 것일 뿐이죠. 본래 세상은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있는 이대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조차. 그래도 내 아들이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좀 아들이 잘못된 거라 이건 꼭 좀 바꿔주고 싶은데요? 근데 내가 바꾸려고 애써도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는 그게 지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그걸 인정해주고 허용해줘야 되는 그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엄마가 빼앗고 있는 거야. 그 아이가 그거를 해야 되는 시기를 엄마의 고집으로 자꾸 빼앗고 있는 거죠. 요즘 정말 엄마들 생각에는 자식들이 게임하는 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게임에 빠져 있는 거는 공부하고 있는 건 정상적인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 애들 사이에서 게임을 못하면 게임을 어지간히 못하면 진짜 왕따 되기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애들 사이에서는 정말 왕따 되기 쉬울 뿐 아니라 요즘은 게임 잘하는 거를 정말 무슨 월드컵 경기하듯이 막 중계도 하고 그걸로 돈도 벌고 또 우리가 막 욕하는 무슨 그런 일 하던 애들이 무슨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자신의 직업으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미래는 옛날에는 뭐 농업, 상업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직업이 딱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몇 개. 앞으로의 시대는 상당수가 색이 몇 개 없는 그 사람밖에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직장, 독특한 직업 그런 어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두루두루 가질 수 있는 직업 말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특수한 어떤 이런 직업을 하는 직업군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이의 독특한 점을 이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야 그거는 나중에 돈 버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우리 옛날에 알듯이 공부 잘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데 필요한 직종이 있잖아요. 그 직종에 가는 데만 필요하죠. 의사, 뭐 변호사, 판사, 대학 교수 뭐 이런 몇몇 가지 직업에는 그게 꼭 필요하잖아요.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뜨는 수많은 직업들은 그런 직업과는 상관이 없는 직업들이죠. 진짜로 뭐 유튜브에서 먹는 거 하나 잘하는 사람도 뭐 먹방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억
한 달에 한 1억을 버는 거 막 이런데요. 1억 가까이를 벌고 막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냥 정말 뭐랄까 참 자기다움? 이런 것들이 되게 참 신기하게 요즘의 시대는 야 이게 어떻게 먹힐 수 있지? 옛날 같으면 도저히 저건 먹히지 않아라고 생각하던 것. 옛날에는 명함이 있어야만 됐잖아요. 교수직, 어떤 국가공인 자격증.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인정해주는 시대였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학벌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제가 말만 잘하면 그냥 돈을 버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수행을 가리킨다? 여러분 기도한다? 축원해준다? 스님이 축원을 해주는 게 축원이지 도반이 축원해주는 게 축원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스님이 수행을 해주는 게 수행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스님들이만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그냥 일반인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먹힐 거라고 옛날에는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다 먹히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도 종교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통 종교는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성이 축소됐느냐 영성은 더 많이 확대가 됐다 그래요. 왜? 그것을 이제는 전통적인 목사, 신부, 스님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뭐 명상 단체가 정말 우리나라 편의점 있는 만큼 있다는 얘기를 누가 과장이겠죠 아마? 근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곳곳에 명상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종교인들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명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상단체는 나름대로 수준이 다 다르겠죠. 그냥 또 여기가 좀 안 맞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면서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종교는 문을 닫지만 어떤 뭐 아까 말한 바이런 케이트나 에카르트 톨레나 뭐 다양한 그런 영성 지도자들이 종교란 이름 하나도 내걸지 않고 다양한 뭐 명상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명상 강의나 집단 상담이나 어떤 세미나 같은 거를 하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든가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 명상하면 스님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대기업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마음 챙김을 가르치는 센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센터에는 다 일반인들 일반 제가자들이 그냥 합니다. 내가 제가자라 했지만 이건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무수히 많아요. 불자가 아닌 사람도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쉽게 말해 안 먹혀요. 근데 이제는 먹힙니다. 머리 안 깎아도 나는 저 사람이 훌륭하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옛날 같으면 이제 상에 치우치던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씩. 어떤 뭐 대학 교수 아니면 절대 안 되고 뭔가 이런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그것이 많이 이제 옅어지는 시대죠. 그러니까 분별이 좀 깨지는 시대? 상이 좀 깨지는 시대? 그 이제 뭐 말법 시대, 종말, 종말론, 뭐 휴거 또는 뭐 후천 개벽 뭐 이제 요즘 2012년 또는 2000년이 넘어가면 뭐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고 불교에서도 말법 시대라는 말이 있고 뭐 미륵 부처님이 오시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 그런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요즘이거든요. 근데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휴거 때 여러분 주변에도 막 휴거 올라간다고 막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 어릴 때인데도 제 친구 중에도 휴거 때 부친 올라간대요. 내가 야 안 올라간다. 죽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하자라면서 뭐 자신은 돈도 없지만 자기는 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만만히 하던 그래서 야 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뭔지 모르게 확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종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종교 사상 또는 세계적으로 영화에서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냥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분별망상이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실체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요. 지금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종말 인류의 종말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가 멸망하고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겉에 드러난 물질 세계가 멸망하는 그런 멸망이 아니고 사람들의 분별 망상이 깨지는 시대.
분별망상이 집단적으로 녹아 없어지는 시대, 상이 깨지는 시대. 그래서 중생들의 무명이 깨지고 지혜가 빛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도 인도의 그 한 구역에서만, 부처님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구역에서만 몇천 명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 1000년, 2300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선사 스님들의 시대,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또 무수히 많은 몇백 명의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또 깨어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그 또한 이제 제한적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에 다시 또 한 1000년이 지나서 지금의 시대에 다시금 이제 새롭게 그런 어떤 깨달음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이 정보가 너무나도 지금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고 제가 한 20년 전에 뭐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몇 군데를 갔었을 때 그때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책을 가지고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도 너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저 아프리카를 가도 인도를 가도 히말라야를 가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지도 띄워놓고 그걸 보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누구나 다 방도 그 자리에서 예약하고 모든 게 이거 하나로 끝나는 이 20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세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이 속도로 이제 이 마음 공부의 시대로 이제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명상, 뭐 웰빙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웰빙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힐링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무슨 갑자기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뜨고 해민 스님이 뜨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런 어떤 코미디 프로 같은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사람들을 데리다가 막 토크쇼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차 이렇게 올라가는 뭐랄까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점점 차원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즉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 뭐 시크릿 종류 무슨 연금술사 같은 간절히 마음을 내면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한 초보 케이스, 그러니까 마음 공부였던 초보 단계,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온, 계론, 생천론 같은 생천론이라는 게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가 있습니다.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상업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시크릿 이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강보를 상업적으로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막 세계적으로 막 시크릿이 그렇게 유명해지더니 이제 그건 이제 한물 가죠. 왜? 그건 한계가 당연히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건 낮은 단계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한물 가면서 그 다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뜨는 게 이게 마음 챙김입니다. 알아차림, 마음 관찰, 그리고 연기법적인 사유, 융합, 통섭, 이게 학제감, 무슨 연합,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가 이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연기법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 챙김, 깨어남 이런 것들에 이제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음에 순서가 제 생각엔 이게 꽤 그래도 한 몇십 년은 지나야 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같은 속도면 불과 몇 년 안에 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불교가 옛날엔 기복 불교였다가 이제 수행 불교였다가 이제는 수행 불교가 아니라 깨달음 불교 수행만 하면서 고행하고 이런 불교가 이제 한물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남의 불교, 깨달음의 불교 정말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품을 확인하는 불교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마음 챙김 위주 근데 이 마음 챙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걸 수행법화해서 윗바사나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MBSRN이 구조화시키고 수행법화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갈고 닦는 수행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시크릿 종류의 공부가 한계에 다다랐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마음 챙김이 지금 확 전파된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또 이 마음 챙김의 시대가 왜? 마음 챙김을 하면 힐링이 돼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바로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있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되게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탁 앉아가지고 좌선하면서 마음 챙김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내 공부를 끝내주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괴로울 때마다 앉아가지고 이 괴로움과 싸우기 위해서 좌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하신 것을 돌아보니 아 우리는 부처님이 고행했다고 배우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수행 다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 생애를 다시 한번 고시고 봤더니 부처님이 앉아서 좌선했던 게 아니라 출가하자마자 좌선을 했다가 최고 단계까지 갔는데 그래서 삼매를 체득하고 삼매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모든 삼매를 다 체득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로 버려버렸던 거죠. 그리고 고행을 했는데 고행도 아니라고 해서 버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법을 설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수행불교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유의 조작에 뭔가 해야 하는 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시기가 이제 뭐 곧 이미 또 오고 있고 그래서 이처럼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는요 그야말로 뭔가 이 마음 공부의 시대 깨달음의 시대 그런 시대가 옛날같이 그야말로 임제 조주 마조 황벽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런 분들이 나타난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법을 공유할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는 외국어로 막 얘기하는데 그냥 자동 번역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점점 좋아질 거거든요. 저도 한때는 예전에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서 내가 영어로 좀 설법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내가 영어 공부하는 그 에너지보다 차라리 번역기가 훨씬 빨리 진보하지 않을까. 이제는 언어의 장벽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뭐 안 될 거 없어요. 안 되게 되면 이제 그 번역기 켜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다 알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참 뭐랄까 지금의 시대는요 이 마음 공부가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참 요즘 말로 하면 대세입니다. 그야말로 마음 공부의 이 흐름이 너무나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이 불교라는 이름 빼고 막 이렇게 당연한 어떤 진리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전통적인 종교적인 틀은 많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왜? 그 전통적인 종교라는 틀은 어떤 하나의 틀이 정해져 있으면 그 틀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흐름이 딱 있어서 그걸 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새롭게 시도하는 새로운 어떤 작은 어떤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실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을 보더라도 기존의 어떤 전통 종교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성까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용어가 뭐가 있던데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뭐 네 글자 무슨 용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부처님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명상, 마음 공부 이게 좋다. 그래서 나는 나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 공부하며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그 주부 이래서 뭐 유대인인데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 또 기독교인데 불교를 수행하는 그룹들, 천주교인데 나는 불교를 수행하는 그룹들,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의 분별 망상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 부처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바로 이제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 이 법이, 부처님의 정말 이 가르침, 이 법이 전 세계로 정말 퍼져나가는 것은 스마트폰이 전파된 것 못지않게 빠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즘에는 논문으로 다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MBSI 마음챙김이 갑자기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 뜬 이유가 딱 하나예요. 교수님들이
논문으로 마음 챙김하기 전과 한 다음, 명상하기 전과 다음을 연구를 했더니 월등히 좋아졌다. 그걸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 그냥 무조건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명상 관련된 논문들이 수천 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이것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제는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옛날처럼 야, 나는 스님도 아닌데 이렇게 그렇게 스님들만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좀 고민하는 것도 그거예요. 마음 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 마음 산업을 이끌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왜? 누구나 이제 마음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명상을 가르쳐요. 명상 클래스가 이렇게 열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심화될 텐데 정작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막 마음 공부 명상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참 이런 표현을 쓰면 그 뭐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너무 기초인데 뭐 쉽게 말해서 뭐 구독자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데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건 누가 봐도 사이비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아닌데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들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건 아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마 또 도태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무수히 많은 어떤 단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차라리 좀 이렇게 당신이 수준이 낮아서 이 정도밖에 못 가르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야 이건 아닌데 너무 막 그냥 막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단체들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탁 보면 몇 번 들어보면 이제 아마도 이렇게 그 정도의 안목을 갖출 수 있는 그 직연, 불직연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세계 이 정말 많이 온갖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고 꾸준히 가르침을 공부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 이런 것도 당연히 찾으셔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앞으로의 시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여담이십니다만 그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연꽃 하나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우체통처럼 해놓고 본인들의 이제 개인 기도 발언을 이렇게 쓰고 기도 발언 쓴 것을 거기다 편지를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헌공하는 이제 그런 걸 하나 한 켠에서 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연등 이만한 큰 안것 안에다가 우체통 안에다가 연등 우체통이죠. 그 안에다가 정말 많은 다양한 정말 본인들의 어떤 발언을 써서 넣으셨어요. 그 밤에 이제 제가 다들 떠나시거나 밤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걸 쭉 읽어봤습니다. 아, 한편으로는 참 짠하고 한편으로는 참 감동스럽고 한편으로는 참 아름답고 정말 야 이분들의 이렇게 순수한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다 와닿아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아 한편으로는 참 그 야 내가 이분들의 마음은 물론 아마 그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날 1년에 한 번 오는 불자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이분들의 발언이 보니까 저는 법회 때 뭐 마음 공부 뭐 깨달음이 어떠고 마음 공부 어떠고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이걸 보니까 거기 관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돈 벌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뭐 모든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발언들을 읽으면서 참 뭐랄까 너무 이렇게 참 그냥 그것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뭐랄까 이게 뭐 그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야 사람들의 누구나 이렇게 이 현실에서 정말 누구나 이렇게 자기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나는 이걸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은 같거든요.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괴롭고 싶지 않다. 이 괴로움을 이런 본인들은 아직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방법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적은 거겠지만 그래서 그거의 근원의 마음은 똑같은 발심인 거죠. 누구나 이 괴로움은 버리고 싶고 나는 참 행복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 근원의 마음, 그 발심의 마음, 그 마음들은 누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 할것 없이 누구나 다 정말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구나. 그게 너무 뭐랄까 이렇게 좀 따뜻하고 동질감 같은? 야, 이거 우리는 다 하나일 수밖에 없구나. 또 그러네 서로가 이제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아직은 내가 여기 집착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돼야 돼라고 잠시 착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스님들이라고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 50보 100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은 돈을 추구하지 나는 깨달음을 추구해 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걸 뿐이지 사실 그건 전혀 요만큼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무언가 추구함을 통해서 행복을 찾겠다라는 그 생각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탕의 생각은 누구나 그런 어떤 그래서 참 누구나 다 어찌 보면 근원에서는 우리는 다 수행자이고 누구나 다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말 이렇게 여린 사람들이구나. 참 정말 이렇게 참 여린 사람들이구나. 우린 다 같이.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작은 소박한 발언이 이상하게 마음을 이렇게 짠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어떤 많은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또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 한분한분한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따뜻한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러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또 포교이고 또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밴드에 가입한 회원은 뭐한 1,800명 되지만 그 글을 뭐 문자로 뭐 카톡으로 지인들 도반들 가족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전달해드리고 그러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이런저런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셨다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고 이제 오다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뭐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후다닥 그냥 뭐 오늘은 이제 뭐못 먹어서 간단하게 뭘 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잠깐 서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갑자기 저 대신 카드를 내면서 스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이렇게 해주시길래 저는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같이 가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구세요? 어디 지금 가시는 거죠?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되게 당황해하면서 아니 스님 저 제가 처음 뵙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돈을 내세요? 이랬더니 그냥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본인도 절에 가서 봉사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그 그냥 저기 그냥 스님을 보고 그냥 공양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참 뭐랄까 그게 어찌 보면 참 작은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일이 많진 않지만 제가 20대 때도 그때는 이제 출가한 지만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절에서 잠깐 나와서 어디 좀 가고 있을 때인데 이게 승복을 입고 있으면 뭘 하나 먹는 게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이목이 심지어 라면을 먹어도 저 고기 들어간 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 이렇게 뽑았더니 옆에 이렇게 줄서 있던 분이 손님이 커피를 드세요? 뭐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 혼자면 저는 땡중이라 먹습니다 이러면 말겠는데 이게 이제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불교가 하는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제가 불교를 위해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더 많다 보니까 참 그렇죠. 그런데 뭐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먹으려 했는데 또 그냥 가지고 가세요 하는 분도 옛날에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참그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 우리들이 그 정말 누군가에게 복을 짓고 누군가에게 이 법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거창하게 막 불법을 알려줘야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 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장엄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지만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법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거거든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불교에서는. 그게 사성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애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이 정말 눈에서 레이저를 쏴 가면서 저를 진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그 모습 자체가 참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사실은 정말 상당히. 그래서 제가 뭐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막 피곤하고 해서 여기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 그렇게 피곤함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모습들이 참 정말 이 법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게 또 어찌 보면 또 어제 그분들이 써놨던 정말 누구나 나약한 중생들이지만 정말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고, 또 누구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다 같은 한 마음이군요. 한 마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또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어떤 보시를 베푸는 것. 저도 사실은 여기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이걸 못 먹고 가는 게 너무 마음으로는 죄송하지만 마음으로는 두 배, 세 배를 먹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고 되게 따뜻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꼭 아는 사람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누군가에게 작은 어떤 그 사람의 아픔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럴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님. 왜냐면 그들은 나의 작은 배려와 관심과 이해, 사랑, 또 분별 없이 바라봐주는 이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함께 이 감동스러운 이 공부를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뭐랄까, 그래서 이제 도반이라고 그러나 봐요. 도반의식, 동질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시켜주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한 20년 이렇게 홈페이지도 하고 책도 쓰고 하면서 한때는 이게 내가 제대로 공부도 잘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책도 쓰고 뭐 인터넷 글도 쓰고 하는 게 되게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한 적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같이 간 게 저에겐 그랬어요. 저에게는 어떤 제 도반 스님들보다 우리 저 목탁소리 회원 법우님들 또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를 공부시켜주는 가장 큰 정말 도반이었고 가장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여간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